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요즘 흔하게 달리는 댓글 중 하나예요. 초보자 세트, 입문자 세트, 세차용품 세트 좀 새로 제발 리뉴얼 해달라. 이거에 맞는 영상도 함께 좀 찍어달라는 댓글들이 요즘에 부쩍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찍었던 이 영상의 초보자 세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실제로 조회수가 34만 회가 나왔고 저희한테 높은 수준입니다. 판매율도 감사하게도 이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그 2년 동안 사실 세차용품들이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브랜드들도 많이 생겼고 새로운 기술들도 시장에 많이 접목이 되면서 아이템들이 점점 레벨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네이버나 뭐 세차용품 구매할 수 있는 어떠한 사이트들을 보다 보면 세차인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놨네. 약간 뭐랄까 재고떨이 아이템들도 몇 가지 보이고 어떤 거는 좋은데 안 좋은 적으로 왜 섞어놨지 하는 것도 보이고 가격 대비 추가로 뭔가 다른 아이템들을 많이 사야겠다 싶은 세트품들만 많던가 자사 제품만 가득한 제품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세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반대로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면 좀 부실한 세트들은 결국에는 남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아이템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구매를 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구매를 했는데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세트품은 좀 더 고퀄리티 한 단계 더 위로 올려서 그만큼 한번 구매하셨을 때 최대한 후회 없이 적당히 이 시장에서도 호평을 많이 받는 아이템들로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재구매가 없게끔 세차하실 때 충분한 세차 도구가 될 수 있게끔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한 개씩 짚어보면서 세차용품 설명까지 왜 이 아이템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쓰는지까지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동차를 보면 분명히 이물질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손으로 잡고 문지르게 되면은 그 이물질과 함께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프리워시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손대지 않고 이물질을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약품은 생각보다 독한 약품도 있고 자동차에 썼을 때 안 좋은 약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자동차 모든 부위에도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부담 없이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구성품에 같이 넣어놨어요. 프리워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인트만 딱 짚어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로 군데군데 다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때꾸정물이 슬슬 흐르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지금은 이렇게 약품만 뿌려놨다 해서 젖대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불려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내 차 상태가 오염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프리워시제를 지금처럼 분사해 주시고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으로 한 번 더 위에 덮어주시면 보다 세정을 더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차량의 오염이 가장 심한 부분은 제일 밑 하단부터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프리워시제를 분사하고 고압수만 쳐도 그 이물질들이 날아갑니다. 약품을 불려내지 않고 그냥 사람 손이 먼저 닿았다면 이물질과 함께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장면이 상처를 입고 스크래치를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피부에 이물질이 있는 새로 문질을 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리워시제를 분사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닦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좀 뜨거운 여름날이다. 그러면 마르기 전에 후다닥 헹궈주시면 되고 그래도 좀 오늘은 마르지 않고 좀 그런 날씨가 좀 습하고 약품이 좀 마를 것 같지 않아 나 지금 야간에 세차하고 있다 하시면 한 1에서 3분 정도 뒤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품이 방금 보셨듯이 1리터예요. 1리터인데 이 약품들이 희석이 가능합니다. 희석표는 자동차 사이드별마다 이렇게 희석하면 된다는 거 올려놔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새똥이 앉아있는데 새똥이나 벌레 아무튼 사람 손가락으로 이렇게 쳤을 때 없앨 수 있는 이물질들은 이 약품으로 안전하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프리워시만 했는데 일단은 세정되는 장면들을 보시다 보면은 확실히 깔끔하게 지금만 봐도 아, 그 색감이 완전 달라진 느낌이 나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땐 분명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져보면 아직 이물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 프리워시 작업을 다 끝내고 나면은 일단 이물질들이 완전 고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약품으로 불려져 있고 물로도 인해서 불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이제 사람 손이 닿을 건데 그 작업을 보통 카샴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샴푸 작업은 간단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희석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마다 이걸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뚜껑으로 한 뚜껑 내지 두 뚜껑만 부어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끝!
카샴푸 작업도 방금 프리온 시제 작업이랑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됩니다. 쉽게 사람 발이 가장 더럽죠. 발 먼저 닦은 다음에 얼굴 닦는 사람 없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샴푸 작업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도 어차피 카샴푸 거품들이 붙어서 내려가 줍니다. 그죠? 그리고 카샴푸 거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윤활력을 띠고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말랑한 이물질들 위에 뻑뻑한 거품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문대기 시작하면은 데미지를 입겠죠. 그래서 카샴푸들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윤활제가 있는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거품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 갖다가 해도 되지 않아요? 같은 거품 아니에요? 하는데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은 딱 달라붙고 거품이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샴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린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품의 질이 달라요. 애초에 DNA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세차만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조금 내 차가 더러웠다 하면은 사용했던 면의 반대면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주면서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시면은 보다 안전하게 세차가 가능해요. 근데 자, 분명 더러웠는데 그러면 더러운 이물질들이 여기 묻어있을까요? 안 묻어있을까요? 묻어있어요. 네, 묻어있겠죠. 그래서 이걸 헹궈줘야 돼요. 버킷에 같이 장착하는 그립가드입니다. 얘를 이 물속 안에서 이렇게 문대문대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들은 밑으로 들어가고 회오리가 치지 않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를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한 패널을 다 했다. 여기 모든 면의 세정을 다 끝났다 하면 그때마다 헹궈주시면 됩니다. 네, 주기까지 확실히 알려드렸어요. 간단해요. 프리온시랑 동일하게 천장, 옆면, 그 다음 트렁크 맨 마지막 본넷으로 가는 게 좋아요. 본넷이 열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약품들이 굳기 가장 좋은 환경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가셔야 한다. 카샴푸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립가드의 기능과 버킷 세차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스노우폼만 세차장에서 분사하고 바로 이렇게 미트질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세차가 다 끝난 물이고 그냥 헹구기만 한 물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투명 버킷을 이렇게 부어보면 보이세요? 여기 거품이 좀 겉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보이시죠? 물 상태가 시커먼 벌레밤 모였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만 뿌리고 그대로 미트질을 하시게 되면은 상처 엄청 입습니다. 왜 우리가 여자들 보면은 왜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씻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이거 화장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씻겨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물 뿌리고 드라이 하러 갈게요. 자, 드라잉 타월에도 구성을 좀 다른 걸 넣어놨습니다. 일단 왜 이 타월이 선택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셀프 세차장에서 보든 아니면 네이버에 그냥 드라잉 타월을 검색해서 보든 최저가를 보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생긴 트위스 타입의 드라잉 타월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왁스 코팅이 아주 잘 발려있는 차량에는 매우 효과적이긴 하나 단점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올이 잘 풀린다든지 올 사이에 나뭇잎이나 이물질들이 아주 껴있다든지 양면이라 한들 생각보다 얇기 때문에 한쪽만 드라잉을 했는데도 반대쪽이 젖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죠. 근데 이 타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올이 좀 짧습니다. 짧고 촘촘하게 많이 박혀있고 생각보다 기존 트위스트 타입 대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흡수를 당연히 더 잘할 것이고 세차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드라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왁스 코팅이 잘 발렸을 때 이 영상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드라잉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지금처럼 왁스 코팅이 별로 안 돼 있고 도장면이 지금처럼 뻑뻑할 때 그 타월끼리 서로 엉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타월 같은 경우에는 왁스가 안 발려져 있어도 덮어놓고 두들겨 주기만 해도 드라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터치형으로 드라잉을 해도 되고 잡아 당겨도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은 가장 안전한 드라잉 방법이니까 잘 모르셨던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차들은 실내가 좀 인테리어가 너무 화려하죠. 뭐 하이그로시 있고 지금 여기는 우드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고 가죽도 있고 뭐 요즘에 내비게이션도 아예 그냥 LCD로 박혀서 나오질 않나. 그 모든 거를 한 번에 세정이 가능한 그리고 코팅까지 동시에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대부분 방금 이렇게 나눠진 소재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정제와 코팅제가 전용 세정제, 전용 코팅제가 다 따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주면 보다 좋겠죠. 뭐 지속력도 오래 갈 것이고 뭐 나무 전용이다, 가죽 전용이다, 플라스틱 전용이다 하면은
지속력이나 광도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오래가기는 하나 너무 번거로워집니다. 하나하나 세정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브러쉬 세정을 하고 그 다음 또 닦아낸 다음에 코팅 작업을 해주고 또 말렸다가 그 다음 집에 가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맞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뿌리고 닦아주기만 하면 세정과 코팅이 동시에 됩니다. 근데 코팅이 왜 중요하냐? 가죽은 뭐 사람 피부랑 똑같기 때문에 건조하죠. 겨울에는 히터를 트실 거고 여름에는 에어컨 트실 거고 가죽이 갈라짐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색이나 변질을 막아줍니다. 또한 우드도 마찬가지, 하이그로시도 마찬가지 먼지들이 엄청 잘 달라붙죠. 먼지 달라붙는 것까지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팅도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절대로 물티슈로 관리하지 마세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뺏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얼룩이나 잔사를 남겨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세차를 잘하다가 커피나 뭐 콜라를 쏟았다. 그래서 그게 얼룩이 졌다 가죽에. 그럴까봐 이 아이템을 준비를 했어요. 이 글러브의 생김새를 보면은 까슬까슬 오돌토돌하게 생겼습니다. 자동차 가죽들이나 플라스틱은 이렇게 오렌지 껍질처럼 홈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게끔 들어가서 이물질을 싹 빼오게끔 그 역할을 도와주는 이 글러브가 있어요. 보통은 디테일러분들은 이렇게 브러쉬 작업을 하는데 처음 세차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헤비합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 글러브까지 추가 구성으로 넣어놨어요. 자, 셀프 세차에 좀 꽂히죠? 왁스를 왁스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입니다. 제 약간 꿈이 담겨있던, 제 나름 목표가 들어있던 그런 왁스를 작업을 할 거예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뿌리고 닦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왁스를 발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타월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일반 타월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 이름이 걸린 강동규 타월인데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특히 이 왁스랑 진짜 좀 좋은 타월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요. 제가 만약에 람보르기니를 새로 사왔다 그러면 일단은 만원짜리 왁스와 10만원짜리 왁스 뭘 바를까 하면 일단 10만원짜리일 것 같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소나타를 샀다 해도 일단 전 좋은 거를 바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지속력도 그렇고 뭐 광을 잘 안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비딩슈팅도 이걸 비딩슈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왁스 바를 때 작업성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세차가 정말 편해지는 이유까지 다 선택을 한다고 하면 왁스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만원짜리 왁스였습니다. 그거보다는 성능을 확실히 그냥 극대화하자. 어차피 내가 세트품을 네이버에서 사든 뭐를 하든 내가 선택을 해도 왁스가 마음에 들면 난 안 사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반대로 그냥 소비자의 입장도 그렇지 않았을까. 저 왁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구매하겠지만 저 왁스의 성능을 아는 사람들은 저걸 이 세트품에서 내가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좋은 왁스를 선택을 했고 타월도 일반 중국산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기존 타월들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중량이 그리고 밀도가 가장 높은 타월입니다. 조금만 자랑 보태자면 사용해보신 분들의 리뷰가 증명을 하고 세차인들이 그리고 디테일러들이 증명한 아이템이라 만족해 하실 겁니다. 좀 부끄럽네요 이게. 왁스 작업은 사실 뭐 별다를 건 없습니다. 부위당 한 번 정도만 뿌려주시고 쭉 펴발라 주신 다음에 혹시나 내가 보이는 눈에 이게 잔사 같은 게 남았다 얼룩이 남았다 하면 뒤집어서 한번 닦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광도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왁스의 광도나 유리막 코팅의 광도랑은 다르게 고체왁스 광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차 출고하면 요즘 딜러 유리막을 보통은 다 해주시죠. 서비스로 그 위에 바르셔도 그 유리막 코팅이 더 오래 지속될 겁니다. 자, 저희가 만든 이 왁스 같은 경우에 유색 차량에 발랐을 때는 이러한 멋진 광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렸을 때 또한 이렇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초발수 타입으로 나오고 만약에 딜러분이 해주셨던 유리막 코팅제가 이 정도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 위에 저희 걸 바르셔도 이 상태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세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유리를 관리를 제일 못하시고 제일 스트레스 받으세요. 첫 번째 이유, 내가 방금 왁스를 이렇게 발랐던 타월로 그대로 유리세정제 뿌린 다음에 이렇게 문댔을 때입니다. 유리세정제는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코올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유분기를 또 같이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면 유리가 또다시 더러워지겠죠. 당장은 깨끗해 보일지언정 주행하다 보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는 유리 전용 타월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집에 가서 TV를 닦으실 때도 좋고 노트북 닦으실 때도 좋고 태블릿에서 사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리 전용 타월을 그냥 이렇게만 닦아도 닦여져요. 아무것도 안 뿌려도요. 애초에 털이 없기 때문이에요. 털이 있는 타월로 유리를 마찰을 일으키는 거랑 털이 없는 걸로 일으키는 거랑 다릅니다. 근데 유리 세정제도 중요하겠죠. 물론 그냥 알코올 갖다 닦아도 닦이긴 닦일 텐데 자, 닦으면은 유리 세정도 될 뿐더러 코팅까지 같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시야 확보랑 충분히 물을 튕겨낼 수 있을 정도의 코팅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유리 세정제를 선택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유리바이스 코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렸을 때 분명 그 코팅층도 언젠간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코팅층이 사라질 때쯤 이 녀석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세정이랑 코팅이 또다시 됩니다. 그래서 바이스 코팅층 위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막이라는 기름이 끼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 하나로도 다른 아이템을 추가로 살 필요 없이 그냥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왁스 또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에서도 지속력을 늘려주고 유리바이스 코팅이 돼 있는 곳에다가 왁스를 발라주셔도 지속력이 유지됩니다. 자, 저희가 이 새 차용품 세트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2차 트렁크만 열어봐도 아까 뭐, 봤죠 감독님? 쓸데없는 거 많아요. 진짜 쓸데없는 새 차용품이 되게 많은 거 분명 다시 사겠다 이건. 예, 이렇게 되는 새 차용품들이 많다던가 개인적으로 DM으로 이런 상담들이 엄청 많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고 와서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고 이제 거기서 풀어놓고 말씀하시는 경우들. 보통 유리 세정제는 이렇게 세정 바이스 코팅이 같이 되지 않아요? 왁스는 보통 이렇지 않아요? 근데 종류가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마케팅에 이렇게 속아서 사신 분들도 많았고요. 자, 근데 우리는 세차 유튜버기도 하고 우리가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건 정말 안 좋아요, 이건 정말 좋아요 했던 제품들이 일단 뭐 증명이 돼 있죠. 영상으로 일단 뭐 거짓말을 못하고 과거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 뭐 저 정도면은 초보자들이 쓰기 진짜 딱 적당하다, 가성비 좋다, 혹은 가심비가 훨씬 좋다 라고 생각할 만한 아이템들로만 구비를 해놨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세차용품 세트가 네이버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추천드려도 욕은 안 먹겠다, 아니면 두 번 세 번 살 일은 적어도 그건 없게끔 만들자. 그래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만족할 만한 제품이 있으면 된다. 자동차를 진짜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쉬운 아니면 이해하기 쉬울 수밖에 없는 투인원 제품을 같이 넣어서 자동차 보호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드리자가 가장 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새 차용품 세트 가격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세트 상품이니까 당연히 할인을 때렸습니다. 많은 거래처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거 유튜브 영상에 나갈 거고 많은 분들이 쓸 거니 좀 낮춰라 해서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트 구성에는 사실 빠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죽 전용 코팅제, 플라스틱 전용 코팅제, 유리 발수 전용 코팅제, 유막 제거제, 휠 코팅제, 휠 세정제, 타이어 세정제 이렇게 다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 오늘 알려드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새 차의 감을 먼저 잡으신다면 차량을 운행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새 차를 하시는데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충분한 아이템이고 앞으로도 내가 내 차를 좀 더 관리를 잘하고 싶다, 나는 보다 새알람 니네처럼 진짜 유리에도 코팅이 피고 어디도 코팅이 펴서 내가 이번 차 정도는 정말 애틋하게 관리를 할 거다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 구성 상품들은 일단은 뭐 저희 쇼핑몰에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 할인된 가격으로요. 아마 과거 영상들이랑 뭐 자세하게 설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취미는 그렇다고 봐요. 뭐 내가 등산을 할 거야 하면은 뭐 등산하는 친구한테 야 등산할 때 얼마 들어? 뭐 신발 사고 뭐 가방 사면 15만 원 정도 하면 하잖아요. 그 정도 가격대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따라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할 때 일단 최대한 효과가 많이 나는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 내가 진짜 2차 정도는 이번엔 진짜 관리 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쇼핑몰로 와주셔서 한번 구경 한 번만 해주시면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 자체적인 광고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좀 더 쉬운 좋은 세차 방법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